이게 순위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딱 여자친구 되면 엄마가 아나걔 별로다 한번 헤어져? 오 마마보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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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주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나는 이 사람에게 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썸일 때는 좀 정성? 난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리고 사귈 때는 나 평소에 뭐 갖고 싶어? 편한 거. 결혼했을 땐 그냥 비싼 거. 그냥 비싼 거? 그게 제일 좋다, 내 생각에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뭐, 난 쉬워. 그럼 먼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썸탈때뭔 선물이야? 메시지네? 아, 메시지? 아, 축하. 키우, 키우. 그럼 밥은 사? 어? 만약에 진짜 너무 불행히도 만났다. 썸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나였으면은 갖가지 핑계를 대고야 축하한다고 퉁칠 것 같은데, 만약에 만났다. 아, 밥은 사야지. 커피는 걔가 사야지. 벽제 갈비를 가는 거야. 1인분에 12만 원. 야! 안 맞나? 그러니까 왜냐면 나 그런 마인드가 있어. 썸을 탈때 과하게 뭘 하잖아? 그럼 나중에 연애할 때 실망해. 나는 그게 싫어.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딱날 좋아해줬을 때 그게 더 롱런한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은 사귀었어. 연애를 했어. 정확하게 딱 있어. 연애를 할때 챙기는 기념일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 생일 1주년 딱두 개밖에 안 챙겨. 걔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그럼 그때는 벽제갈비 가능? 근데 연애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연애는 가능. 연애는 가능. 근데 결혼은 얘기가 달라져. 썸과 연애의 갭은 크지 않아 나한테. 근데 연애와 결혼의 갭이 나한테 엄청 커. 아니 나는 애초에 결혼을 하면 나는 모든 걸내 아내 명의로 돌릴 거여서. 와. 내 있는 걸 모든 걸다줄 거여서. 오. 또. 이 새끼 씨발. 맞지. 자 그러면은 이제 썸이면은 한 10만 원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연애다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내 한계가 되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알몸에 에이프런하고 토끼귀를 해달라고 했어. 네. 할 수 있죠. 존나더러. 아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결혼하면은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진짜 최대. 아니 혹시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왔을까? 아 예, 다녀오시죠. 그게 좀 잡고 있어요. 예. 뭐하래? 그러면은 민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되게 쿨하고 멋진 척 포장을 많이 했지만 쓰레기예요. 저게 선비예요. 오히려 제 저보다 바꾸려는 그게 없어요. 그치. 자기 보수에 딱 갇혀가지고 그게 정답이다 딱 질러버리고 바뀌지 않겠다. 연애라는 것은 바뀌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아마 그래도 씨바 썸일 때 생일날 만났는데 불행히 만났다고. 씨바 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썸의 정의가 좀 이상해요. 썸녀를 만나는데 불행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혹시 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되면 순위가 몇 순위가 돼? 나도 2순위이긴 해. 1위나 나의 스스로 셀프가 중요하긴 해. 너는 1순위가 뭐야? 저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네. 나는 3순위야. 1, 2등이 나랑 우리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순위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딱 여자친구 되면 엄마가 아, 나 걔 별로다 한번 헤어져? 마마보이. 그러면은 어머니 제가 민수한테 받을 빚이 너무 없는데 돈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 어머니가 돈 좀 갚아라 그러면은 이제 갚아야지. 어머니 번호 좀 줘라. 안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번호를 너네들한테 안 주는 거야. 본인은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제가 더 중요하죠. 근데 아니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거절하는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내가 설득이 되면은 어른의 얘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뭔가 내가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겠지. 나는 한 90% 확률로 내 의견대로 갑니다. 아버지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 어머니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분들이 판단한 여자친구보다 내가 판단한 여자친구가 조금 더 객관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 번외적인 질문. 뭐?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친구 있는데 그 여자친구랑 나랑 싸웠어. 너랑? 너. 너 그냥 바나나 새끼 되는 거지. 저도 그냥 정상병님 되는 거지. 아니 나는 결혼할 상대라면은 걔만 있어도 돼. 너 빚부터 빨리 갚아야겠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왜 이걸 이렇게 돼. 만약 여자친구랑 너랑 싸웠다. 감히 우리 와대를. 자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코너. 아주 사연도 봤나요? 사연 재밌겠다. 살짝 제가 좋아하면 다들 장난인 줄 알고 안 좋아하면 나를 좋아합니다.
아 이게 딜레마긴 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고장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정확하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뚱땅거린다. 아무리 의식을 놓으려고 해도 조금은 좋아하고 그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안 나가요. 근데 저는 하나 더 부딪자면은 반대로 또 별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여유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이 휘둘려. 근데 이게 남자들의 80%가 그래. 근데 이거는 진짜 와니한테 들어야 돼. 얘가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안 뚱땅거려. 저는 좋아하면 할수록 반골 기질이 생겨서 말을 잘 안 걸어. 아 오히려 썸남이랑 놀러 갈 루틴 짰는데 노래방에서 뭘 불러야 더 어색할까요? 고해. 너 잘 되는 거. 그럼 반대로 합시다. 제일 꼴별견인 노래. 아 고해. 고해. 랩은 진짜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랩은 잘해도 굳이 아, 잘해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또 불러줄게. 얍얍얍 지금 그럼 미아이가 이거 싫어하면은 그러면 문제겠다. 아무리 잘해도 안 돼. 나도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노래로 뭔가를 할 수 없어. 썸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는 누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카이스트 앞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앞에서 펜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사귀었어. 와. 한 명. 피치 연님께서 조은아랑 결혼하거나 사귀는 방법 중 연이 닿아야 돼요. 시청자 입장에서 스트리머를 만나고 싶을 수 있어요. 네. 그 방법들이 좀 잘못됐어. 스케도에 편지 맨날 쓴다고 해서 스트리머와 닿을 수는 없어.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쟤 하나 빠졌는데? 뭐? 너 왜 미드 얘기도 안 해? 중요하죠. 그럼 커도 내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피치 형님 본인이 야야야야야야 이거는 예시가 잘못됐어. 이거 예시가 큰 걸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어필하면은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 자 여기 질문. 혼자 썸 타는 애새끼 퇴치법 좀 알려주세요. 지가 무슨 남친이라도 되는 것 마냥 들이대고 걱정하는데 가짠. 세게 말해야죠. 너가 감히 날? 약간 요런 식으로 만날 땐 잘해주는데 헤어지면 연락이 아예 안 되는 남자 심리가 궁금합니다. 야 나 이거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 그 정도로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저는 반증. 뭔데? 사람마다 다르다. 제가 그래서 썸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왜냐면은 나는 일에 한번 집중하면은 연락을 못 받아. 난 카톡도 안 했거나. 남자들은 미드 진짜 중요해요. 너무 웃겨 이거. 이거는 뭐 원호씨 대답을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사귀고 안 사귀고 결정되진 않아요. 아소에 썸탈 때부터 거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생각보다 알차게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는데 썸과 연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지. 취향 다른 정답은 거의 없으나 절대값으로 아닌 게 있고 맞는 게 있다 정도는 있으니 그 정도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뭘 해도 욕할 거 없다. 싸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혹했다 싶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형이 화낸 포인트처럼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뭐뭐 안 하면 뭐 병신 아님? 그치.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희를 수용해주세요. 그치. 썸과 연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제일 객관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썸 타는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리가 했던 얘기들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한번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